형 네 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요. 형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탁구를 해가지고 엄마가 저가 맨날 할 거 없고 심심하니까 형 한번 따라가봐라.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. 그때는 그냥 뭐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라켓만 잡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탁구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왜? 진목. 일단은 초등학교는 이제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가 좋아가지고 축구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코치 선생 백명철 코치 선생님. 백명철? 네. 그 코치 선생님이 그 저희 집을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. 아 하자고? 네. 계속 시키자고.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2학년 겨울에서 3학년 초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. 이제 영어를 하는 것도 영어를 거기는 이제 다 공동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하니까 하는데 이제 처음에 말이 아무것도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. 한 두 달, 세 달 동안에.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? 밥은 어떻게 먹고? 밥은 이제 그냥 맨날 호텔에서 자면서 밥은 거기서 밥 걱정은 없었는데요. 이제 말을 이제 독일 분이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의 한 맨날 영어만 쓰니까 가해 선생님이랑도 쓰고 선수들이랑도 쓰고 일상 생활이 그냥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국가대표. 아직 1등 한 번도 못 해봐서 1등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리우 브라질 올림픽 나가서 나가보고 싶어요. 맨날 따고? 일단 나가는 게 나가는 것만은 좀